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는 네. 처음이신데 일단 오늘 1월이고 이제 네. 새해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1월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사실 아시겠지만 원래 연말이 안 좋아야 연초가 좋거든요. 네. 연말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연초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뭐 원래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덜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일단 대선도 있고 미국에선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에선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맞물리면서 약간 조금은 더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새해 들어갈 때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일단은 뭐 1월, 2월 정도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12월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고 1월과 네. 2월까지는 연초에는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지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있고요. 결국에는 그쵸.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이벤트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월 하면은 여러 언급되는 좀 이벤트들이 있고 네, 이제 맞아요. 요것도 못 잡으면 사실 수익을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딱 두 가지 이슈가 큰 게 있죠. 보통은 매년 네. CS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일단 가장 먼저 CS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CS가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작년에 또 한 틀을 끌어내고 이제 막판에 그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끌어올린 게 결국엔 AI에 따른 뭐 HBM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ES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품들이 나와서 이게 기업들이 정말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ES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CES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좀 크다라는 네.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키워드가 사실 조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AI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로 엮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게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산업군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핵심인데 AI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반도체 일단 엮여 있죠. 뭐 자동차도 사실 자율주행으로 엮일 수 있죠. 그냥 모든 게 사실 AI가 뭐 접목되면은 그렇죠. 그게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처럼 AI가 지금 모두 다 이게 깔려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처럼. 그럼 이게 이제 기기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사람들의 수요가 뭐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리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또 AI를 접목시켜서 그쵸, 이제 뭐 자동화를 하고 이제 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이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마음 바로 변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대거 투입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뭐 삼성에서는 AI 모델 삼성 가우스 일단 얘기가 나올 거고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이 전부 다 돌격을 하죠. 뭐 CS 수소나 뭐 소프트웨어 쪽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좀 많은 상황은 아니고 뭐 LG전자 스마트 홈 AI 관련된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도 7개 그룹사가 전부 다 들어가면서 이제 뭐 넷제로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좀 이벤트가 확실히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로봇으로 엮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 CS에 대한 모든 걸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생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게 일단 굵직한 기업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2650이면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PBR 같은 경우도 0.9배를 넘어선 수준이고 경기 확장 국면이 아니면 사실 1배를 넘어섰을 때 부담감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 그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풀리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3천을 한번 코로나 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과한 기대감은 일단 접어두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매미하고 냉철하게 의사 판단하실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그러면은 CES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는 네. AI 쪽도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뭘 내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현대차, 기아가 무언가를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만큼 올라가긴 힘들 거고 네. 그렇다면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좀 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상승률 가장 크게 보십니까? 사실 모멘텀은 반도체가 가장 크겠죠. 하지만 상승률은 저는 자동차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 쪽 아니면 그렇죠. 뭐 자율주행도 있을 테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부품이 먼저 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자율주행 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와 기아,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 전고점을 뚫으면서 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력이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4분기에 일시적인 비용들이 좀 상당히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기아 대비해서는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기아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주면 자동차 부품주들 뭐 대표적으로 화신이나 SL, 뭐 이런 서현이와 이런 종목군들도 그렇죠. 원래는 전고점을 뚫어야 돼요. 근데 이제야 막 최근에 막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런 이제 1차 팬더로 좀 불리는 그런 업체들의 이런 주가에 같이 채널링 되는 네. 게 한 2점에서 2.5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된다라면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고 해당 종목군들이 뭐 PER 4배 뭐 부품주들도 PBR 1배 이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주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최근에 좀 시동 걸면서 차트를 좀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텐데 특히나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핸들을 놓았을 때 이 책임의 소재가 과연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 쪽으로 귀결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급발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 자동차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배상이 나온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책임 소재가 상당히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이제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굉장히 좀 크게 붐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 이제 올해가 넘어왔으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보험권 때문에 미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라든지 해외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행이 진행이 돼야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원활하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해외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 보험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CES와 또 있지 않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저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올해는 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학회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굵직한 게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연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텐데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3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미국 정말 이렇게까지 쉴 수 있을까? 그리고 12월에 좀 올라간 것도 사실 네. 이전에 고점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사실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시동 안 건 기업들도 너무 많고요. 미국장에서도 이제 2년 정도 쉬었는데 사실 좀 트리거는 미국에서 좀 끌어왔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가 워낙 그죠? 좀 독보적으로 네. 움직이기도 했지만 사실 ETF 쪽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바이오 ETF들이 저점 대비해서 30% 40% 올라간 ETF가 많아요. 바이오가. 근데 굉장히 좀 많이 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기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떠올 수 있는 게 바이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건강, 헬스케어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바이오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상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고거에서 완전 좀 동력을 잃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좀 대형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남들 이제 글로벌 피어그룹들 다 박살 날 때 혼자 실적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공장도 지금 8개까지 늘릴 계획이 있는 상황이죠. 뭐 셀트리온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부분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허 풀리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바이오 시밀러도 풀렸고 그다음에 의약품 쪽에서 좋아지게 되면 뭐 바이오 쪽에 TSMC가 삼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쉬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오고 자동차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좀 큰 대형주 단에서 과연 갈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아졌을 때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얼마나 용이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요번에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기대가 되는 게 요번에 ADC라든지 이것도 연말에 굉장히 좀 이슈가 컸었죠. 뭐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 굉장히 뭐 알츠하이머도 요번에 또 시장 열리죠. 그러니까 열리는 시장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뭐 비만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뭐 이런 탈모도 그렇고 그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좀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굵직한 뭐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유한양의 SK 바이오팝 이런 쪽이 뭐 아시아 태평양 세션도 발표하고 메인 트랙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벤트가 터지게 된다면 뭐 상승 트리거는 어마어마하게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자체도 뭐 3, 5, 6 뭐 이런 식으로 상반기 안에 연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보노나 일라일리가 좀 끌어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고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바이오의 축제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난해에는 비만약 쪽, 뭐 네. 알츠하이머도 이번에 아마 뭐 이슈가 나올 거고 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ADC, 그다음에 이제 비소세포암. 그리고 요거 이제 제형 변형 요쪽이 좀 핫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최근에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레고프켄 바이오라든지 AB 바이오라든지 뭐 이제 보로노이, 뭐 에이비온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알테오젠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급등도 나오고 주목도 받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장들이 지금 이제 뭐 한 20% 이상 그리고 바이오 섹터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연평균 한 28년까지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 물질들로 좀 올라올 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 CES 보고 왔고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쪽도 보고 왔는데 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사실 이 전략을 네. 세우는 게 특히나 쉽지 않아요. 이번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는 주식과 뭐 채권이나 이런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7:3 정도로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2월이 넘어가면서는 5:5로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특히나 빨리 되면 될수록 시장에서는 좀 강력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훈풍을 누리시고 조금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왜 상반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반도체가 내년 올해 2분기에 특히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 HBM 다 PER 40배 이상 넘어갔어요. 상당히 비싸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매매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8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매물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자체가 살짝 좀 더딜 수 있다. 그럼 지수의 상승보다는 대형주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고 불안감이 생기면 사실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8만 5천 원, 하이닉스 16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수로 변하면 2750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상방에 한 4에서 5% 정도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자금을 투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 대선이 없었으면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이고요. 나스닥이 강한 기조를 보이면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당 밴드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상반기 안으로 조금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고하조의 느낌을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현금화도 해놓고 좀 채권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 늘어놓으면 현금 유동성도 돌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하반기 때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고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좀 동력 자체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높이는 게 좋고요. 가장 핵심은 나스닥에 대한 비중을 적어도 30% 이상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채권 쪽으로 해서 한 20% 정도 더 비중 확대하셔서 50%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성장주 쪽은 가장 먼저 제가 보고 있는 건 바이오 쪽이고요. 물론 플랫폼 쪽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쪽은 뭐 이제 분할 상장이라는 좀 이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네이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플랫폼 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상단을 잡아 놓으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금을 당겨서 올 수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장을 좀 좋아하신다면 이제 캐피탈과 이런 리츠 회사까지 좀 바닥권을 많이 눌려 있거든요. 너무 지금 근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리츠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조금 이렇게 고배당주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리얼티 인컴 같은 좀 대표적으로 공신률도 굉장히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리츠 쪽에서 좀 바닥권 잡은 종목군이 꽤 있어요. 리얼티 인컴 근데 꽤 많이 올라왔던데? 뭐 RS 캐피탈도 사실 실적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요번에 좀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왜 빠르게 올라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캐피탈 회사가 분배금, 배당금을 90% 이상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유상증자 이슈가 생길 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게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무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산업적으로 상당히 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쪽 바닥권에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고 배당에 대한 이런 성장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가 않다. 근데 뭐 배당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멀리 해야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에서 배당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채권과 리츠 부동산 쪽으로 비중이 한 40에서 50%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일단 현금 유동성이 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발목이 잡히더라도 빠르게 좀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성과 리스크 대비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고요. 그걸 싫어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을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 바이오 대표적으로 바이오고요. 그다음에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간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치과 쪽, 덴티움 쪽, 요런 쪽 있잖아요. 요런 임플란트 쪽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요런 쪽.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눌려있는 쪽을 보셔야 되고 가장 핵심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채권을 사실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적인 국채랑 이제 좀 이런 회사채에 대한 스프레드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질 때가 사실 시장이 좋으면은 회사채에 대한 이런 금리를 높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높아지면서 일드 커브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 유가까지 만약에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때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탐욕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왔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